83년의 생애를 살았던 게테의 생가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게테의 생가를 꼭 방문해 보고 가기 때문에 누나 할 것 없이 강한 호기심과 깊은 감동 속에 생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이 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년에 찾아오는 불청객을 멀리하고 보람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계 최대의 문학자로 꼽으며 종합적 천재라고 일컫는 게테의 글과 인생에 도움이 되는 보람있는 여생을 위한 명언들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게테가 말하는 노년에 찾아오는 불청객을 멀리하고 보람있고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지나간 일을 두들거리지 말고 좀처럼 성을 내지 말 것이며 언제나 현재를 즐기고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고 미래는 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라는 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될수록 성을 내지 말라는 것은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후회만 남겨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언제나 현재를 즐기라는 것은 인생은 현재의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그 일의 정성과 정열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증오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될수록 넓은 아량을 갖고 남을 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미래를 신에게 맡기라는 것은 미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늘과 신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처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테의 교훈은 뛰어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다리 밑에서 깡통을 들고 구구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에서부터 내놓으라 하는 큰 회사의 회장 그리고 박사나 정부의 장차관도 둘 배우고 많이 배운 친구들과 선후배들 그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링컨 대통령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보내준 사람에게 자신이 보기 싫다고 해서 당신은 앞으로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안 보내줄 것입니다. 싫든 좋든 다 읽도록 하는 인내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그 안에 녹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글만 보내도록 주문한다면 그는 곧 우물 안 개구리가 신세가 될 것이 뻔합니다.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혜의 깊이나 넓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란 진정승고한 것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은 묵상에 도움이 되는 세계 최대의 문학자로 종합적 천재라고 일컫는 게테의 글을 음미하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의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묵상에 도움이 되는 보람있는 여생을 위한 명언을 소개합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다. 값지게 보내라. 나이가 드는 것은 죄가 아니다. 배우면 정년이 없다. 쉬지 말고 배워라. 보람 있는 말년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라. 그래야 여한 없이 살게 된다. 좋은 친구와 만나라.
해로움은 암보다 무섭다.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라. 무일푼이면 서러움을 당한다. 덕을 쌓으며 살아라. 좋은 사람이 모여들고 하루하루가 값지게 된다. 좋은 말을 써라. 말은 자신의 인격이다. 미움과 서슴함을 잊어버리라. 그래야 평화가 온다. 좋은 글을 읽어라. 몸은 늙어도 영혼은 늙지 않는다. 네, 고집만 부리지 마라. 노망으로 오인받는다.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모두가 싫어한다. 모든 것을 수용하라. 배타하면 제 명대로 살지 못한다. 마음을 곱게 써라. 그래야 곱게 늘른다. 병과 친해져라. 병도 친구는 해치지 않는다. 틈만 있으면 걸어라. 걷는 것 이상 좋은 운동이 없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라. 고집 센 사람 모두가 싫어한다. 물을 많이 마시라. 물처럼 좋은 보약도 없다. 콩과 멸치, 마늘을 많이 먹으라.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낙천가가 되라. 하루가 즐거우면 여흘이 편안하다. 어제를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이 어제는 이미 흘러갔다. 맨손 체조를 하라. 돈 안 드리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쉬지 말고 움직여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작은 별이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라. 그래야만 존경받는다. 주어진 날들을 즐겁게 보내라. 세상은 즐거움이 이해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를 잃지 마라.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여행을 즐기라.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다. 사람을 믿어라. 내가 믿으면 그도 나를 믿는다. 사랑의 눈으로 만물을 보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펼쳐진다. 취미는 삶의 활력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두 마디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낚시꾼이 방주간 고기 모두를 잡던가요? 낚시에 걸리는 놈만 잡는답니다.